이어서 제주원 뉴스 보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KCTV 제주방송. 다들 편안했지양 제주원 뉴스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고장 연장되는 거 아람지양. 제주도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돌랑 설 맹질이 끝나는 14일고장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염수다. 경언한 설 연휴 기간에는 직계 가족이래너여도 동거 가족 마랑은 5명 이상이 모임인 안 될 거 말씀게. 경호곡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광, 식당광, 카페 등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광 배달만 허용한데는 기존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엄수다. 제주도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광 방역 조치를 우선 유지하멍 일주일 뒤 전국 확진자 양상에 돌랑 연장 여부를 또시 판단하겐 고람신계 말씀. 제주 서삼 희생자광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시작된 지 3주 만이 5천 명이 넘게 신청하였고랭 고람수다. 제주도가 걷는 걸 보난 서삼 희생자광 유족의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결과 너문덜 22일 고장 약 3주 만이 희생자 15명광 유족 5,100여 명이 신청하였수다. 제주도는 6월 고장 신고를 받을 건데양 이번 덜부턴 희생자광 유족에 대한 소실조사도 실시할 것 마심. 경호곡 3월에는 소삼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유족 심사를 진행한 후제 소삼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걸쳐 내년 상반기쯤 최종 결정된 된 고람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너문에 제주를 초준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가 11.7% 감소하였제 넘수다. 제주관광공사가 신한카드 매출 자료를 토대로 관광객의 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너문에 제주 관광객이 쓴 돈은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2조 3천억 원보담 2천억 원 정도가 줄었지는 햄수다. 경호곡 관광객은 내국인이 3.7% 감소한 거에 비행 외국인은 70%나 급감허연마심. 제주시 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해마다 늘어지는 햄수다. 제주시에 신청한 야생동물 피해 농가는 지난 2018년에 245바띠 일어나신 뒤 2019년엔 252바띠, 너문에는 270바띠로 매년 증가하염수다. 제주시는 야생생물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대리포획단 30여 명을 운영하염신 뒤양 농가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신청하민 포획 작업을 허여줄 것 마심게. 경원 뒤 너문에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깐치나 간야귀, 산토 등 몬허형 13,000여 머리나 포획허여 쨍고람스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토종 가축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보호된 쨍고람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연기념물 제주마광,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등 3종에 대허형 전염병의 예방접종광, 방역절차, 경호곡 사료의 수급 대책을 마련하영 관리허캔 고람수다. 경호곡 9억 5천만 원을 들여 토종 가축을 육성하기 위한 하간 시설 보수 작업도 진행허캔 하염수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제주마광,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는 몬딱허영 550머리 마심게. 교통비를 최대 30%나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나온된 고람수다.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누적 마일리지광 이용 횟수에 돌랑 교통비의 최대 30%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마심. 경언 뒤 이딴 혜택들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고람수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만 19살 이상의 제주도민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언주단은 눈치주다 뜻 아닌가요? 언주단은 얹어주다라는 뜻 아닌가요? 언주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걸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주다 또는 덤으로 얹어주다 하는다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주어 언주다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검다에 해당합니다. 언주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걸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저 검질 언주아블라라든가 아니면 언주왕 대개불라 하는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친구야 여기 사고 싶은 거 다 얹어봐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가게에서 얹어봐 그러면 다 사줄게 하는 말은 좀 어색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걸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상점에서 이 상품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서 언주다라고 표현하기는 어색합니다. 닭고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닭을 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닭고기 하는 말은 독괴기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일에 닭에 고기를 넣어서 만든 엿이라고 하면 독엿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희망 나눔 캠페인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 제주도는 너문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2021년 희망 나눔 성금 38억 900만 원을 모두 화진 거랍니다. 경헌 뒤 이 액수는 양 목표액인 37억 3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것만 심게 이번이 모금된 성금 전액은 제주도 내 혼자 사는 노인광,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긴급 생계비광,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으로 소용이 될 것만 심. 너문의 제주 올레질 완주자가 증가하여진 고람스다.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걷는 걸 보란 너문의 26바띠 코스 525km를 몬딱 완주헌 도보 여행객은 2,770여단명으로 전년 1,622명에 비하여 71%나 증가하였 마심. 경호곡 20대에서 30대의 청년 완주자는 2019년 260여단명에서 너문의 539명으로 2배 이상이 늘어진 고람스다. 제주올레는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길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행객들이 하영 올레질을 초승거 담대나입니다. 너문의 코로나19로 취소허연한 제주들불축제가 올리는 다음 달 8일부터 10소일 고장 세벨로름 일대에서 열린대나입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들불축제의 방문객을 허를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광 맹부 작성도 의무화 헌된 거랍니다. 축제장 안내선 식당광 매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섭취도 금지할 거래냅니다.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에 방해불 놓기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건디양 그 모습은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계할 것마심. 오늘 고라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어쿠다 페난달러십사에.